크고 작은 가게들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부암동 로터리. 데이트 장소로 손꼽히는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가득한데요. 특히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미술관은 부암동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 저는 부암동 올 때마다 꼭 들리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작품이 바뀌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어 신선한 매력이 느껴진다는 부암동 미술관. 2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16살, 16세의 그 한 커플의 네. 사랑 이야기인데 그네를 타는 자태를 네. 몽룡이 형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방자를 보내고 네. 재미난 건 그 성춘향이 그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길게 네. 그렸다가 이제 하룻밤 지나서 들었어. 머리를 올렸어.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가 마음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미술관만의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찾는다는 겁니다. 실제 미술품들을 전시해놓은 걸 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원이랑 이 미술관이랑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싶을 정도로. 미술 전시관을 둘러본 뒤 3층 공원으로 나가면 조선시대 풍경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데요. 18세기 무렵에 지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문화재 석파정. 막힌 가슴마저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자연을 사랑하던 흥선대원군이 부암동 전경에 반해 이곳에 별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사랑채였는데 흥선대원군께서 직접 정사를 두셨던 공간이었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의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기존의 사가에서 볼 수 없는 궁궐식 한옥입니다. 이런 거는 가족들이 와서 참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 보시는 것처럼 다 가족이고 손님들이 다 오셔서 산책로가 네, 딱 한 1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네. 좋은 아침 시청자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면 직접 막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그럼요, 저희는 시간별로 도슨초 투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석파정이 미술관 관람객들에겐 무료. 미술관 옆 작은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가장 가깝다는 부암동 미술관 여행 잊지 마세요.